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EU LCS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이 좁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썸머도 결승전까지 마무리가 됐고 저희도 이제 반팔이 아니라 긴팔 셔츠 입고 딱 왔죠. 그렇죠. 요즘 날씨가 네. 쌀쌀해요. 맞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우리 현수환 해설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 있는 우리 셔츠 전문가님께서 네. 멋진 셔츠를 줬는데 네. 근데 맞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제가 몸매 관리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또 살이 또 쪄버렸어요. 네? 아, 근데 등치가 큰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등치적인 것도 있는데 네. 살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등치죠. 그렇군요. 네. 그걸 등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이제 결승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롤드컵을 가기 위한 관문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대진표 오늘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대진표입니다. 이윤대요. 오늘 1라운드 HTK와 스플라이스 대진이 펼쳐지고 2일차에는 승리팀이 유니콘과 또 3일차에는 2일차의 승리팀이 프라틱과 대결이 펼치게 되고 그래서 최종 마지막 한 자리 월드 챔피언십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팀들이 쟁쟁하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BO5로 1라운드 HTK와 스플라이스 대결이 펼쳐진다는 거죠. 오드함의 이 라인업에 대해서 네네. 설명해드리자면은 역시 페비벤입니다. 그럼요. 네. HTK의 핵심은 페비벤이 라인 전당에서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체이가 중간부터 운영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있겠죠. 그 중간 단계를 메꿔주는 게 양코스고요. 그렇군요. 네, 또 오늘 양팀이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확실히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HTK는 세미파이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랄까 G2 e스포츠에게 좀 가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G2가 너무 이게 마치 네. 그 폭죽놀이가 터지듯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네. 못 보여줬었는데 불꽃놀이 터지듯이 그냥 폭죽 터지듯이 네. 그러니까요. 잠잠하다가 펑 터지니까 얘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전 절대 반지라도 끼고 온 줄 알았어요. 원래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G2였는데 진짜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부터 이 정도면 하다가 이제 갑자기 MSI 때의 G2가 돌아오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일궈냈었다는 건데요. 뭐 어쨌든 HTK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어지는 3, 4위전에서도 네. 이렇게 프나틱과의 대결에서 또 패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프나틱과의 네. 대결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를 보였습니다만 그거는 스코어상 아쉬운 패배였고 경기 내용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3대 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프나틱이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는 거군요, 그때는.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네, 좋게 말씀드리면 예. 네. 프나틱이 수비적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네가 먼저 들어와라 하는 식의 플레이를 하였고 예. HTK는 우리가 먼저 갈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그 플레이가 좀 더 이제 근거가 빈약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쉬운 실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경기 내내.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HTK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고쳐나가지 못한다면 이번에 롤드컵 진출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상대인 스플라이스입니다. 스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B조에서는 3위로 시작을 했었는데 플레이오프 쿼터 파이널 가자마자 바로 또 G2에게 탈락을 했었어요. 상대가 G2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네는 걔네한테 졌지. 우리는 우승팀한테 졌어.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 두 팀의 경기력은 또 박빙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야, MS 그러니까 미스피츠도 결승전 3대 0이야. 네. 우리는 3대 2까지 갔단 말이야. 그런 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안 본 분들은 그 얘기에 이렇게 좀
낚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때 G2는 뭐 퍽즈의 상태도 많이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스플라이스 또한 충분히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여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뭐 썸머 중계하면서 매번 스플라이스 경기 볼 때마다 여름에 스플라이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이 딱 적기라는 겁니다. 아... 예. 작년에도 그렇죠. 이렇게 뚫고 가가지고 롤 뚫고 갔단 말이에요. 월드 챔피언십 갔단 말이죠. 제가 롤을 하게 된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팀이 LCK에도 있었어요. 나진이라고. 어휴. 여름의 나진. 추억이네요. 예. 네. 어떻게 돼도 귀신같이 결승전을 예,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예. 롤드컵에는 꼭 나가는 오.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스플라이스는 작년처럼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이 H2K와 스플라이스의 1일차 대결부터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두 팀 모두 약점이 있었고 뭐 H2K 같은 경우에는 3, 4위전 끝나고 그 약점을 보완해 왔어야 될 것이며 스플라이스는 또 반대로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또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팀워크를 가다듬고 라이너들의 개인기량은 단기간 내에 상승이 안 되거든요. 뱀픽과 팀원 간의 팀워크를 다지는데 좀 더 힘을 많이 쏟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잘 됐다면 오늘도 H2K와 스플라이스 대결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경기가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저는 다음 라운드에도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유니콘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좀 이게 서로 호흡이 안 맞아요. 삐걱이는 게 바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약점이 보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이긴 팀이 그대로 그 기세 그대로 유니콘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어, 그렇군요. 확실히 뭐 경기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만나봤던 썸머에서의 유니콘은 그만큼 좀 합이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히는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돌아온 뒤로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체 얼마나 큰 내상을 입었는지 뿔이 완전 꺾여버렸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무협소설 같은 걸로 말하면 주화인마에 네. 빠졌거든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걸 누가 이제 고수가 와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본인들의 플레이를 바꾸려다가 그 과도기에 연패를 하면서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됐습니다. 유니콘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네. 실제로 물론 쉽지 않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오지 못했다면 내일의 승리는 유니콘 바라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스플라이스의 선수들이고요. 워낙 이제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에 강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긴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아 그럼요. 자 이제 나오는 게 H2K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표정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심해요. 네. 양 코스는 매우 날카롭고 가운데 페이베는 서글서글합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에 한국인 듀오인 유클리어와 체인은 그냥 평온한 평소대로의 표정이죠. 예,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결국 뭐 썸머 레귤러 시즌에서는 B조에서 1위를 했던 H2K입니다만 결국에는 4위. 실제로 1등, 2등, 3등이 모두 그룹 A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룹 A야말로 강팀이다라는 거를 결국 인정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실제로 레귤러 시즌 진행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룹 A는 애초에 좀 1, 2, 3위가 이 세 팀으로 결정이 돼 있었고 이게 그룹 B가 좀 1, 2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레귤러 시즌이 그렇게 마무리가 다 됐고요. 플레이오프까지. 이제는 여기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 코스 선수 로켓의 마우스 쓰나요? 그렇네요. 예. 마크가 예. 로켓이군요. 저도 이제 집에서 우리 와지즈 선수가 준 로켓 마우스 쓰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 줬죠? 제가 그날 회사에 일찍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형 일찍 왔네 이러면서 먼저 왔으니까 하나 줄게 이러면서 탁 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숙소에 있지만 내려오질 않으셔가지고 저 그때 자야 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들어왔네요. 자 왼쪽이 H2K 오른쪽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일단은 원더의 카밀벤. 원더야말로 카밀을 잘 다루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벤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스플라이스에서는
칼리스타까지 좀 밴을 해줬고 지금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게 원더 선수의 챔피언풀이 쫙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화려합니다. 예, 요즘 뭐 탑에서 다들 활용되는 이런 픽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H2K에서는 갈리오벤. 오, 카밀에 이어서 갈리오까지. 스플라이스는 그렇죠. 자르반. 스플라이스가 카밀, 갈리오, 모르가나 이런 식의 조합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갈리오까지 밴하면서 이니시에이팅의 파괴력을 줄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과연 H2K 세 번째 밴으로 또 어떤 챔피언을 잘라낼지. 일단 버전은 지금 7.16으로 진행됩니다. 자야. 또 코베 선수의 자야가 또 워낙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예, 트리스타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야부터 잘랐네요. 또 선픽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야는 배날 만한 가치는 충분한 챔피언입니다. 단지 LCS에서는 승률이 그닥 좋지 않다는 거. 예, 특히나 EU에서. 그렇죠. 예. 아, 이거 스플라이스가 트리스타나 잘라버렸네요. 예. 살려서 주는 건 좀 부담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러면은 자르반도 컷이 돼 있고 뭐 자크나 앨리스 같은 정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크의 경우에는 양 코스는 사용할 의향이 있어 보입니다만 트래쉬의 경우에는 성향상 자크를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주안이를 선호하면 선호했지. 근데 양 코스가 세주안이 먼저 가져갔죠. 그렇네요. 이러면은 트래쉬는 그라가스 정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무난한 또 정글 교환 그림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예. 정글 이즈리얼 같은 거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또 현수한 해설이 중계 볼 때마다 약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대하진 않습니다. 아, 기대하진 않는데. 네. 이게 팀 게임에서는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 그런가요? 일단은 라칸 같습니다, 스플라이스. 자, 일단 자야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 둘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어서 현수한 해설의 예상대로 그라가스 갔습니다. 역시 정글은 그라가스. 그렇죠. 그리고 이즈리얼의 경우에는 7.17 패치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16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예. 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6이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HK. 자, 상대는 지금 서포트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알리스타. 이어서 카시오페아까지. 페비벤에게 강력한 챔피언을 쥐어주면서 라인전 찍어 눌러라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코스도 알리스타를 가져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바텀 듀오 형성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체이와 유클리어 쪽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알리스타 픽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나를. 자, 가져갈 것 같죠? 자, 무난한 선픽으로는 나르, 스플라이스 조합에서는 나르 탑이 가장 무난합니다만 H2K에서는 알리스타와 세주아니가 있기 때문에 제이스 탑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르 상대로 AP 캐는 탑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H2K의 조합이 너무 AP가 많기 때문에 제이스를 가져가는 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제이스가 밴됐네요. 그렇네요. 자, 이러면은 제이스 이외에 좀 다른 챔피언이라면 나르를 상대하는 좋은 챔피언 또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챔피언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조합에 좋은 챔피언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온다면은 이제 초가스, 마오카이 그런 류의 탱커 챔피언이 나오란 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HK에서는 오리아나까지 밴드를 하면서 페리맨에게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극단적으로 나를 찍어 누르고 싶다면 예. 탑에서 루시안 꺼내면 돼요. 오, 그렇게까지 이깁니다. 네. 나르가 져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다음이 굉장히 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현수한 해설이 짚어주신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플라이스는 캐넨뱅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르로 이제 초가스나 마오카이만 잡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밴페이지 2에서는 스플라이스는 탑, H2K는 미드 쪽에 좀 서로 힘을 실어줬고요. 자, 이제 미드와 원딜이 남아있는 스플라이스인데 자, 어디를 먼저 가져갈까요? 아, 그러고 보니 나르 카운터로 쓸 수 있는 챔피언 하나를 까먹었었네요. 어떤 거죠? 야쏘입니다. 야쏘요? 근데 그걸 꺼내면은 오... 너무 불안해요. 왜? 근데 오! 벨코자! 야, NALCS에서 벨...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예, NA에서 후기만. 후이. 예. 후이의 벨코즈를 벤치마킹 해왔네요. 그렇네요. 와, 카시오페아를 상대로 충분히 쓸만하다.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플레이스가 챙겨왔다는 건데 확실히 한 달이란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런 픽을 또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벨코즈가 카시오페아 상대로 좋다는 건 후이가 입증해줬거든요. 아 그럼요. 자 제대로 또 활약할 수 있는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HTK에서는 바루스 원딜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탑이죠. 자 AP 데미지가 좀 많아질 수 있다 탑에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TK는 럼블 AP 딜러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쵸, 라인전 단계에서 나르 상대로 불리하게 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AP 데미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르와 그라가스가 마법 정령 아이템부터 세팅했을 경우 중반 타이밍에 한타에서 크게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뉴클리어가 얼마나 잘 크고 딜을 잘 넣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군요. 바텀에 좀 이제 부담감이 올라갔다는 거. 그렇죠. 그나마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나르는 퓨어 탱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강보다 녹일만 하겠죠. 그 H2K 입장에서요? 예, 예. 아,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H2K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예. 자, 그리고 스플라이스에서는 진입니다. 이게 뭐 벨코즈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좀 사거리가 좀 긴 부분이 있죠.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간단해요. 예. 네 명이서 지키겠다. 네 명에서 지키면서 나르가 스플릿 푸시를 돌아서 럼블을 찍어 누르고 나르 쪽에 두 명이 몰리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진과 라칸이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서 상대방을 잘라내는 그런 조합을 완성시킨 스플라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서로 일단 조합은 모두 완성이 됐고요. 곧 있으면 또 인게임 들어가서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대결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탱커진의 성장 정도에 따라 네. 한타에서 꽝 붙는 한타에서 스플라이스가 유리할지 HTK가 유리할지는 아이템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템이요? 그렇죠. 이게 바루스가 상대방의 탱커를 녹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 바루스가 못 녹이게 되면은 결국 나르, 라칸, 그라가스 이 세 명이 마법 정력 둘둘 누르고 카시오페아, 세주안이 럼블 무시하고 들어가서 잡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바루스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그 딜을 못 버티게 된다. 그러면 일방적인 화력 차이로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조합이 바로 HTK입니다. 그렇군요. 대신 HTK의 단점은 다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스플릿 푸시도 가능하고 한타도 가능한 조합이지만 HTK는 스플릿 푸시보다는 한타에 한타. 좀 더 초점을 둔 그런 네. 조합입니다. 그렇군요. HTK는 제대로 한번 꽝 붙자 이런 느낌이라면 스플라이스는 상황에 맞춰서 폼 변환이 또 가능한 조합이라는 거군요.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두 팀의 첫 번째 세트 어느 팀이 선취점을 가져가게 될지 BO5입니다. 블루 팀이 H2K, 레드 팀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그만큼 H2K의 조합이 좀 힘을 내려면은 좀 더 아이템을 빨리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카시오페아 럼블이 세게 압박 들어가고 양코스가 같이 이제 상대의 위쪽 정글 카운터 정글 들어가면서 주도권 잡아서 이득을 굴려 나가야겠죠. 그렇군요. 원래부터 럼블이라는 챔피언은 예. 후반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NALCS 결승전에서도 증명했죠. 아 그럼요. 플레임의 럼블이 초반 단계에서 그렇게 날아댕겼지만 예. 결국 후반에는 이퀄라이저를 제 아무리 잘 사용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엔 요즘은 좀 약간 그 지져주는 느낌이에요. 네. 태워 죽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향로했다 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럼블의 데미지를 쉽게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럼블은 후반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강할 때 잘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 H2K의 한타 핵심은 세주안이에요. 세주안이가 탱킹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스플라이스와 정면 대결에서 버티면서 카시오페아와 바루스가 딜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결정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양코스가 좀 애매한 성장을 보여가지고 상대에게 시작하자마자 녹는다 예. 한타 못 이깁니다. 카시오페아 그런 한타에서 딜 못해요. 그럼요. 바루스 또한 당연히 딜하기 힘들겠죠. 자 그만큼 양코스의 성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일단 미드 쪽에서는 뭐 일단 초반에는 뭐 카시오페아가 주도적으로 라인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드 스타트를 하고 있는 트래쉬 선수의 그라가스고요. 자 바텀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스타 있는 조합이 좀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리스타 있는 조합이 분명히 강합니다만 3레벨부터 강한 조합이고 거기에다가 진이 라인전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도란링을 시작함으로써 스킬을 저렇게 펑펑 쏴야 되거든요. 네. 라인전이 약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바텀 라인전은 정글 주도권에 의해 갈릴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딜교환 가능한 스플라이스지만 3레벨은 또 반대로도 딜교환이 되거든요. 아 그쵸. 그때부터 또 알리스타가 힘을 받고요. 자 계속해서 정글이 중요하다. 예, 특히나 또 H2K가 분위기를 좀 먼저 잡아가야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양코스의 움직임에 눈을 크게 떠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럴려고 럼블을 선택하긴 했지만 결국 저기서 멈추게 되면은 나중에 고통받는 건 럼블이거든요. 한 8분 9분쯤에 저런 플레이 하면서 HK는 탑에서도 이득을 보긴 봐야 됩니다. 네. 탑에서 로밍을 가서 이득을 보건 다이브를 쳐서 이득을 보건 보긴 봐야 돼요. 그게 잘 되면은 분위기 좋은 거고 잘 안 되면은 스플라이스의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자 해주한지 위쪽 풍선 밟고 있고 어우 럼블 계속 압박해요. 이런 식의 압박을 넣으면서 미니언 관리하고 다이브까지 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 원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럼블이기 때문에 다이브 생각보다 버티기 쉽다. 타겟팅 CC가 애초에 없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세주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잘 피하면 다이브 안 당한다. 물약 끝까지 아낍니다. 자신감 있는 플레이죠. 그렇군요. 자신감 있는 거 충분히 너무 많이 맞는데요? 네. 네. 생각보다 그... 원도의 생각보다 양콧의 부커치 훨씬 더 매섭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도암내 화염방사기가 좀 더 매섭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네, 오도암내. 자, 바텀은 뭐 조용하고요. 확실히 이게 정글러가 지금 어디 습격을 가지 않고 빙빙빙 돌다 보니까 계속 라인전에 서로 CS 먹고 큰 뭐 킬 위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드에선 벌써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페비벤이 지금 센코옥스의 물약 두 개를 다 사용하게 만든 상황이고 본인은 심지어 충전형 물약인데다가 CS도 이기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좀 더 세주아니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드탑의 압박을 가해줄 수 있다면 혹은 미드바텀의 압박을 가해줄 수 있다면 HTK 입장에서는 점점 더 나아지는 라인전이 되겠죠. 이런 길만 좋아요. 자 서로 체력에 좀 충격이 있었고요. 자 트래시 미드 쪽을 좀 바라보다가 다시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게임 시간 5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누가 먼저 어느 쪽 정글러가 먼저 라인 들어가냐는 건데 네, 지금 탑 나르 들어갔거든요. 그쵸? 나르 들어갔거든요. 타이밍도 아, 너무 좋아요. 미니 나르 된 타이밍. 오. 아 결국 전멸 소모하게 된 오도암내 럼블입니다. 네 럼블 또한 이렇게 상대 정글러가 왔을 때 전멸 한 번쯤은 사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라인을 푸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도암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쾌하진 않아요. 애초에 전멸을 사용할 생각으로 푸시를 했으니까. 그쵸. 저기서 체력까지 손해를 크게 봐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불쾌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체력 손해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감수할 만했다는 거. 자 그리고 옆쪽 노린 양코스입니다. 네, 다시 정글 쪽으로 가네요. 근데 이제 HTK 입장에서 바텀 갱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날카로운 갱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이 뒤에 빠져있고 라칸만 앞에 있을 경우 갱킹이 성공하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좀 더 진이 앞쪽에 있으면 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라칸을 먼저 노리면은 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빠르게 CC 연계 안에 바로 터트려야 되는데 그럴만한 거리만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라카는. 자 그리고 지금 세주아니가 집에 가는 거 시야 확인하고 이번 타이밍은 끊어줬습니다. 자 현재 미드 CS 상황에서는 벨코즈가 밀리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레고는 피했지만 어우 전멸까지. 네, 이건 그냥 가라 집에 가라 궁극기. 네 그쵸. 매섭습니다. 저런 식의 궁극기를 지금 타이밍에 써야만 해요. 안 쓰면 결국 라인전 밀리고 있는 거 계속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손해가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분위기를 바꿔줘야겠죠. 네. 자 확실히 6레벨 전에 일단 양코스보다는 트래시가 훨씬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띄우고 이어서 딜까지. 이거 알리스타가 앞에서 막아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딜교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서로? 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딜교환입니다. 뭐 서로 칠만큼 쳤다는 거죠. 자 와드 잘 지웠고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 곧이에요. 둘 다 스펠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양쪽 다 스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는 이번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지금이죠. 자, 바로 쳐냈고요.
들어오는 세조안이 거리가 아 이거는 못 살겠죠. 아, 네. 그대로 퍼스트 블러드 가져가는 양코스입니다. 이렇게 CC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참고 참다가 세조안이가 네. 6레벨 찍는 순간부터 그 전부터 미리미리 딜 교환해놓고 슬쩍슬쩍 견적을 만들어냈던 H2K의 보듀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대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스플라이스의 바텀 듀오 입장에서는 얌전히 있던 얘네가 왜 갑자기 싸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싸웠으니까 본인도 받아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빠르게 세주아니가 이미 와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연이어 들어오는 딜 교환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도 깔끔한 킬이었어요. 네. 전멸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는 서로 완벽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양코스가 힘을 준 사이에 또 트래쉬는 블루버프를 가정하고지 미드! 미드! 네, 일단 지나갔습니다. 석화의 응시까지 소모가 됐어요. 일단 전멸이 없는 미드를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일단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미키도 옆쪽으로 움직여서 와딩하고 있고 어, 만났어요. 이거 약간 기분 나쁘죠? 럼블이 위에 있거든요? 럼블이 예. 위에 있거든요? 자, 서로 눈을 받았습니다. 이퀄! 이퀄라이저! 그렇죠. 깔렸고요! 이거 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고 불로 찢어주면서 와! 버텼어요. 와. 럼블이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예, 체이까지 와도 빠지네요. 예, 체이가 조금만 더 일찍 올 수 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그라가스가 살아갈 수 있었던 요소는 일단 세주안의 궁극기가 없었다는 것. 예. 그 다음으로는 어 이거 나를 일단 딜교환 애매했다고 판단되는지 궁극기 사용하지 않았죠. 예. 그 다음으로는 세주안이가 전멸로 따라가면서 빠르게 빈결 스택을 쌓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오드암매 전멸에 어 이거 터졌죠. 대 강선으로 그대로 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스플라이스가 이득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손해로 넘어갈 순 없다. 다이브 가는 거죠. 그렇죠. 전멸까지 쓰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나르가 못 버티죠. 하지만 럼블 와. 고철 방패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결국 살았고요. 그쵸? 그대로 넘어갔으면은 너무 큰 손해였어요. 저기서 탑을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스타가 오고 있고 카시오페아까지 와야겠죠. 자, 내려오곤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포탑 한 타이밍 지켜낸 H2K이고요. 네, 결국 아까 전 바텀에서 라칸을 잡아내고 바루스를 내준 그림이 되었었기 때문에 탑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큰 손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그림이었어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저 원더를 그렇죠. 바꿔 말하면 원더가 아까 전에 딜 교환을 하려고 들어갔다 그냥 나옴으로써 미니언 관리가 애매해졌고 거기서 만약 나르를 사용해서 미니언 관리를 했다면 여기서 버티거나 좀 더 늦게 죽을 수도 있었겠죠.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군요. 미니 나르가 되자마자는 분노가 다시 차질 않거든요. 네. 자, 이제 생컥스 블루버프 받고 또 미드 쪽 보고 있습니다. 자, 바텀 라이너 없는 사이에 라인 밀어 넣고 있는 H2K. 자, 지금 양코스의 움직임 와드에 보이고 있어요. 현재 2킬 0데스 0 어시스트 킬 관여율 100%를 자랑하고 있는 양코스의 세조안입니다. 그리고 원더는 당연하게도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고 탑타워의 체력이 조금씩 깎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쪽에 먼저 포탑포브를 가져가느냐 정글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리한 양코스 얘네 바텀에 힘줄 거야. 받아치자. 우리 럼블 순간이동 있어. 계산 끝났죠. 그렇죠. 아! 어, 맞았어요. 오히려 더 큰 걸 맞췄습니다. 더 큰 걸 맞췄어요. 하지만 미키가 시간을 좀 벌어줬는데요. 네, 미키가 시간을 너무 잘 끌어줬고 네. 나르가 일단 먼저 옵니다. 끊었죠? 서로 예 끊었어요. 와, 방금은 미키의 슈퍼 플레이 덕에 코베가 살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코베에게 CC가 다 들어가니 라칸이 뛰어버리니까 그동안 딜이 안 들어왔어요. 와, 이걸 이렇게 살려주고 한 번 더 견뎌준 스플라이스입니다. 야, 진짜 뭐 원딜을 지키는 서폿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미키였어요. 너무 좋은 플레이였죠. 예. 자, 게임 시간 12분 20초대를 지나고 있고 자, 일단 뭐 그라가스 계속 바텀에 있고 세조안이도 지금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바텀을 볼 수밖에 없는 건 네. 결국 바텀 타워의 체력 상황이 얼마 안 좋은 상황이고 곧 있으면 깨지니까 계속 서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원래 팀 게임의 기본은 타워 깨질 만한 라인의 정글러가 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도가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와 탑에서 1대1 구도가 형성되고 라이너들 간의 기량 차이, 챔피언 차이로 인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HTK는 페비벤이 잘해주고 있는 대신에 스플라이스는 원더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오히려 역으로 나기도 하고요, 나르 쪽은. 자, 이제 체인 쪽에 살짝 딜이 들어왔고 미킨 옆쪽에 빠져있고요. 저 그라가스 미드. 자, 양코스의 움직임 또 와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코스 지금 없다. 근데 왼쪽으로 좀 붙어있는 페이벤이라서 각이 잘 안 나오죠? 오히려 내려갑니다, 스플라이스. 네. 지금 이 로밍은 이 정글 갱킹 방법은 상대의 미드라이너에게 압박을 넣어서 아군의 미드라이너가 먼저 라인을 밀게 만들고 같이 다른데 로밍 갈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오, 루크라가스 들어와서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근데 카시오페아가 먼저 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옆에 미키도 네. 왔고요. 페비벤 체력이 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멸만 빠진 거예요. 그렇네요. 결국 전멸만 빠졌습니다. 이건 트래쉬가 좀 오버했죠. 결국 그 한 번 더 배치기 들어가서 때려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도 됐거든요. 예. 좀 아쉽게 됐습니다. 들어갔을 입장에서 말이죠. 야, 탈에서는 계속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들어와서? 네. 스톱? 하지만 예, 저런 식의 거리에서는 나르를 사용해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더의 아이템 트리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오만해요. 지금 이제 양날 도끼 딜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나르는 마법 저항력 아이템 세팅을 최소한 갖춰놔야 최소한의 마법 저항력 세팅을 갖춰놔야 럼블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거지 저런 식으로 양날 도끼 먼저 올리면은 럼블이 생각보다 체력이 잘 깎이지만 본인 체력은 더 빠르게 깎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가 신나서 때리면서 어 럼블 녹는데 하는데 네. 본인은 죽기 직전일 수 있어요. 타 죽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네. 확실히 그럼 그 최소한의 마방템이라면 어떤 거 정도까지 제일 좋을까요? 정말 자신 있다면은 네. 헤르메스의 장화 정도를.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제 망자의 두건 정도 아니면은 네, 망령의 두건 아니면은 이제 주문포식자 정도가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주문포식자는 거의 안 갑니다 요즘은. 보통 두건 쪽으로 많이 가나 봐요. 두건이 가장 무난해요. 네. 가성비가 너무 잘 넘어요. 네. 오히려 이제 헤르메스의 장화는 좀 더 공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비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이걸로 이동 속도를 올려서 카이팅을 하겠다 이거. 다 떴고 지금 3대2입니다. 네, 잘 끌려갔죠. 네, 코베 거리가 꽤 있었고 많이 맞았어요 양코스. 커튼콜 열었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오, 역으로 잡았어요. 네, 깔끔합니다. 나를 들어가봐야 의미 없어요. 이제 좀 더 딜 넣어주곤 있는데 버티고 네. 견디고 원도 잡았고요. 요금을 보내고 잡았죠. 하나, 백코즈. 하나 잡았어요 지금. 나르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딜은 없고 CC만 넣어봐야 부족하거든요. 역으로 지금 전멸 없는 트래쉬? 예? 오, 하지만 오다비 잡았고요. 오! 결국에는 벨코즈가 와서 저기 한 번 더 뒤돌아 봤을 때 딜 넣어가지고 잡아냈어요. 이거는 HTK가 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체이가 그냥 가면 됐었는데 예. 조금 더 이제 딜의 견적을 내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이 죽을 각을 보지 못하고 상대를 죽일 각만 체크해버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어 얘네들이 들어오네 땡큐 오? 그대로 좁은 지역에서 상대를 섬멸하고 타워까지 가져가는 결과적이지만 스플라이스에게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아, 한 번만 더 안 들어갔다면 타워도 바로 밀리지 않고 좋았을 텐데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양코스가 딜을 버텨줬고요. 들어오는데 여기서 락한 네. 바로 터져버렸고 나르가 잘 들어가게 됐지만 추가 딜이 없습니다. 진이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딜을 합니까? 백호전이 이제 왔고요. 여기까지였어요. HK는 여기까지만 하고 도망가면은 이득이었습니다. 근데 오도 압내가 얘네 따라오네. 작살 맞춰볼까? 이제 가자. 근데 여기서 체이가 잠깐만 트래쉬 전멸 없어. 트래쉬 노려 역으로 터졌죠. 네, 진짜 터져버렸어요. 펑. 순식간에 두 명 추가로 전사해버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골드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진 않고 있어요. 한 500골드 정도 차이. 킬스코어 4대4.
동점입니다. 자, 여기서 블루 챙긴 센커 쓰고요. 자, 확실히 이번 싸움 한 번에 좀 벨코즈의 성장에 약간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벨코즈가 이렇게 성장의 탄력을 받게 되면은 좁은 지역에서의 한타는 스플라이스가 열이면 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강한 스킬이긴 합니다만 럼블에 비해 벨코즈의 합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데다가 럼블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영을 전부 다 보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벨코즈는 굳이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타겟팅 하나만 잡고 쏘면 그만입니다. 예. 저 그러면 저 찢어버리는 게 바로 벨코즈거든요. 자, 이제 옆쪽으로 몰려서 앵투다 미드를 한번 보고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인 김에 H2K 드래곤도 한번 가보나요? 일단은 바위계까지. 자, 바위계 챙겨주고 일단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 스틸 한번 노려봤는데 내 맘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나르가 그 다음 아이템조차 공격적인 아이템 같네요. 저렇게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르 입장에선 굉장히 좀 안일한 템 선택인데 얼어붙은 망치를 가게 되거든요. 네. 얼어붙은 망치에 양날 도끼가 나오면 나르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보통은 말씀드리지만 마법 저격 템이 없는 나르라면 질 수도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위에서 구르면은 없어져요. 그 불길을 견딜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럼블의 투마관이기 때문에 거의 트루뎀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불 위에서 몇 초 있으면 사라집니다 나르. 상대방을 9방 만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해도 본인은 8방 만에 정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H2K가 드래곤 노리는 사이에 스플라이스는 탑쪽 포탑을 밀어주고 있네요. 근데 이퀄 한번 쓰면서 견뎌주나요? 이건 근데 좀 너무 늦었죠? 네, 결국 밀렸습니다. 자, 좀 뻘쭘해졌네요. 자, 평균에는 미드 쪽에 있고 자, 그 사이 H2K는 바텀 2차 포탑을 때리고 있습니다. 커튼골 열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자, 뛰어냈고요. 술독까지 깔끔하게. 어? 아직 마무리 안 됐죠? 예, 땡길 거 다 땡겼는데 이러면 못 잡죠. 빙강 한번과 함께도 시간 벌고 옆에 하지만 아직 살상현이 나르 아, 거리가 안 돼요. 와, 이러면 H2K가 손해본 게 없습니다. 결국 죽은 거는 오도 함량 하나 정도였고 바텀 보세요. 바루스가 지금 2차 타워 밀어넣고 미니언 다 밀어넣습니다. 그쵸. 저 2차 포탑이 꽤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플라이스 이어서 미드 포탑까지. 근데 이 정도였으면 아예 그냥 유클리어가 억제기까지 달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론을 의식해서인지 일단은 그냥 참았네요. 그렇군요. 억제기 타워까지 달렸으면 최소한 순간이동 하나 정도는 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 다시 보시죠. 페비벤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좀 버텼어요.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전멸 방향이 좋았어요. 궁극기까지는 제대로 안 들어갔지만 전멸 방향이 좋았고 이어오는 양코스의 커버가 훌륭했던 데다가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나르의 사거리를 비켜나갔습니다. 그렇죠. 스킬샷들이 적중하지 않았고 그 덕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보는 사이 옆에서 럼블이 전사했고요. 자, 이제 킬 스코어는 4-5. 1킬 앞서는 스플라이스. 타워 스코어도 하나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드래시 정글링. 자, 코베는 위쪽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이게 비록 미드 1차와 바텀 2차의 교환이긴 합니다만 바텀 2차를 민 HK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론을 치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용싸움이나 아니면은 타워를 끼고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바텀 쪽에 타워가 깨졌다는 거는 그만큼 용 쪽의 시야장악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H2K에게 재미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하지만 나르 투코어 나온 나르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예, 타워를 아주 매섭게 때리고 있어요. 분명히 저 나르 지금 딜은 어마어마해요. 럼블 본인 딜도 잘 들어가지만 실수 한번 하면은 나르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저항인 상태로 잡힐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긴장해야 돼요. 저 지금 타워 체력이 엄청 많이 깎여 있죠. 자, 대안코즈. 자, 와드의 위치는 파악이 됐고 제 와드 설치하면서 시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원더가 진짜 공격적인 선수라면 예, 주문 포식자를 갈 것이고 너무나도 공격적이라면 보통은 이제 헤르메스의 장화 정도는 올리겠죠. 주문 포식자 가면은
한타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원더는 억제기 밀기 전까지 합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1대1만 바라본 아이템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카시오페아까지 오면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어디 미드? 자, 체이도 지금 옆에 껴놓고 있고요. 네, 근데 벨코즈 못 노리면 다이브 안 됩니다. 역으로! 어, 뛰었어요. 솔쩍 당겼고요. 전멸 없는 카시오페아죠! 자, 결국 잡아냈습니다. 아, 설계. 체이가 노리고 있었지만 역으로 미키가 더 잘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나라한테 맞으면은 전멸 없는 체이는 못 살아가겠죠. 그렇죠. 슬로우 계속 되고 에어번 뜨고 알리스타 계속 들어와서 한번 네. 긁어줍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저 쓰면 안 될 텐데요. 예,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아 여기서 이퀄라이저 쓰면은 문제는 바로 누가 막나요 바로는? 예, 트래시 안으로 들어와서 에어번 뛰고 오더니까 잡아냈습니다. 양코스도 배치기 맞으면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마무리가 된 아, 저걸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하지만 바로 나가죠. 그렇죠. 이퀄라이저 없거든요. 예. 이미 지난 타에서 이퀄라이저 사용해봐야 의미 없는 거였고 발빠르게 도망간 뒤에 상대의 바론 타이밍에 이퀄라이저를 사용했어야 HTK가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가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줘야죠. 주는 게 아니라 드려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23분 50초 때에 바론 챙겨가면서 더욱더 역차를 벌려내고 있는 스플라이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리는 걸 또 역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설계의 설계였습니다. 네. 결국 그 덕에 먼저 헤비밴을 잘라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한타 끝났구나. 차라리 지금 이퀄라이저 썼었어야 돼요. 오지마 이퀄라이저. 네, 좀 더 빠르게. 예. 네. 근데 이게 결국 체인 알리스타 다 죽고 나서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예. 이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죽고 나서 사용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도 암네까지 결국 잡히게 됐고요. 5대2 그리민이 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코스는 살아갔지만 바로는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체이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한데요? 체이 너무 위험한데요? 예, 오랜 시간 버텨줍니다만 결국 마무리 됐고. 하지만 아, 그래도 무대까지 가볼게. 트리시 잡았어요.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골도 깔렸고. 네, 지금 생콕스. 네, 오, 순식간에 그냥 쇼다운. 이게 체이 하나 주고 세 명을 잡았습니다. H2K. 그렇죠. 체이가 일방적으로 맞는 동안에 예. 페비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그 결과 트래쉬가 페비벤과 유클리어의 딜에 잡히게 되면서 서포터와 정글러 교환, 거기다 나른 합류 안 하고 럼블은 합류해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플라이스는 등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H2K는 등을 돌린 상대에게 일방적인 딜을 넣으면서 한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바론 먹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타 패배해버리면은 바론 버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포탑을 밀고 있는 건 한타 이긴 H2K입니다. 자, 지금 밀리고 있던 포탑 개수 오히려 지금 하나 리드하고 네. 있어요. 나르 분노 최고서 갔는데 이게 과연 성공적인 나르가 될지. 네, 일단 밀치고 자 서로 잡아냈고요. 네. 바루스 잡아낸 건 대박이에요. 커튼 골. 이러면 나르가 잘한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 아직도 안 끝났죠? 오? 아직도 안 끝났죠? 자, 아! 벤치 굳었어요! 망했어요. 고베 전사! 망했어요. 벨코즈 지금 왔거든요. 아, 이런 바론 먹은 이득 1도 없습니다. 예. 바론은 그저 골드였을 뿐이에요. 그러게요. 바론을 먹고 민타워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버프도 지금 결국 깔끔하게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은 H2K 거. 예. 바로 먹은 다음에 당연히 스플라이스의 운영 구도겠지 했는데 싸움이 되면서 이렇게 또 비벼져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H2K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끈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대로 만족하고 빠져나갔죠. 자, 일단 싸움의 시작 구도는 저희가 못 봤었거든요. 여기서는 결국 서포터와 정글러를 교환하는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체이 가만 보니까 어 저거 노리면 잡겠는데 계속 때려. 근데 페비벤이 슬쩍슬쩍 올라오더니 여기서 도끼의 늪에 빠뜨려버리면서 바루스의 부패사슬까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죠. 예. 꼼짝도 못했고 나른 이제부터 올라오는데 이미 한타 끝. 여기서는 원더가 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르가 사용되고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뉴클리어를 잡아내고 이거는 스플라이스의 이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추격하다가 그대로 코베가 석화 영실을 맞아버리면서 여기서 네 여기서 샤 이 굳는 게 저기서는 진이 제 아무리 잘해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골드 차이 거의 똑같고요. 자, 경기는 다시 팽팽하게 됐어요. 자, 원더는 바텀 쪽 라인 밀어 넣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남쪽 시야도 잡고 있네, H2K. 오드암네 바텀이고요. 일단 나르는 헤르메스에 이어서는 지금 음전자 망토를 가지고 있군요. 당연하게 갔어야 됩니다. 네. 당연하게 경기 시작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조합의 AP 비중이 너무나도 높아요. 특히 카시오페입니다. 지금 그라가스는 애진작에 이미 그 아이템을 구비하고 있어요. 네. 적응형 투구를 가야 합니다. 어? 전멸 빠졌고요. 그 사이 나르가 잘했죠. 이건 나르가 잘했죠. 3대4 한타를 만들었고 그 결과 팀원들이 얼마나 스펠적 이득을 보았느냐인데 카시오페아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교환인 것 같습니다. 결국 라칸 스펠과 페비벤 스펠을 교환한 셈이 됐다는 거고요. 한타 때 페비벤만 먼저 잡아버리면은 1, 3, 5 바루스 정도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진 이제 수은 장치띠도 가지고 왔습니다. 진 분명히 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뉴클리어건 페비웨잉건 둘 다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페비베는 석화 형식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의 사슬은 맞아도 저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석화 형식은 끝이거든요, 당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이스의 제1의 타겟은 페비벤일 수밖에 없고 페비벤의 전멸에 빠진 지금은 H2K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도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플레이 잘못하다가 나르 평타 한 대 맞으면 그대로 죽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평타 한 대면 죽어요. 이제 얼어붙은 망치 슬로우가 묻는 순간 거의 간다는 거군요. 네, 저 위치에서는 살아나가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나마 전멸 없는 나르기 때문에 단 한 번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르의 위치에 따라. 나르 위치가 뒤쪽이다. 못 살아나갑니다. 자, 이제 잠시 한번 소강 상태가 또 있었고요. HK 재정비 시간 가졌고 이제 바론 1분 남았습니다. 자, 서로 주요 딜러들은 지금 3쿼템 이상 다 뽑아냈고요. 자, 일단 미드에서 대치. 나르는 역시나 바텀 밀어주고 있고. 예. 그리고 나르가 좀 더 살짝 때리는 게 아닌데요. 이거는 벨코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벨코즈 봐야 돼. 벨코즈.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딜이 시원찮아요. 그렇죠? 딜이 시원찮고 생물분해가 손에 네.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체이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퀄라이저 좋아요. 이퀄라이전 좋아요. 자, 이퀄라이전 좋아요. 미끼까지 끊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체이가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스플라이스의 딜러 조합이 약간 CJ 탱크의 느낌이 나는 자리를 잡고 우직하게 딜을 넣는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이퀄라이저 한 방에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퀄라이저 사용해야죠. 왜? 이렇게 밀어내니까 그냥 그대로 상대방의 앞라인 카시오페아의 도끼의 늪으로 고립시키고 한타를 승리를 해서 H2K가 바론까지 연결시켰네요. 근데 이거 싸우나요? 일단 바로 챙겼어요. 이거 나를 받아들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체이 들어갔고 생콕스 잡혔습니다. 이거 뭐 끼워 팔기 느낌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야, 이거 한번 과감하게 스플라이스가 노려봤는데 결국 그 과감함이 엄청난 손해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나르의 궁극기가 적중했냐 안 적중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대 5였거든요. 예. 아유, 거기서 물론 H2K의 체력이 좀 빠져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과감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해요. 자, 결국 바론에 이어서 독 챔피언까지 잡고 억제기 밀고 재정비의 시간 가지는 H2K입니다. 심지어 나르가 전멸을 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 프로 경기에서 한타 중에 나르가 메가 나르로 변하면서 나르 쓰는 그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타 중도 아닌데 일단 여기서는 벨코즈의 딜각이 나쁘지 않지만 생각보다 딜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지금 뉴클리어 체력이 반피가 남아있어요. 네, 부패 사슬에 의해 속박되었던 센콕스에게 그대로 체이가 전멸 사용해서 걸고 이퀄라이저를 한번 밀어내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안에 들어온 미키가 고립되고 말았죠. 예. 한마디로 5대1 그림이 돼버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타하자니 상대방의 딜러진 체력은 빵빵하였고 체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대로 왜 어서와 하면서 보내버렸죠. 예. 그리고
방금 드리려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프로 경기에서 나르가 그냥 점프 쳐서 나르 쓰는 거 누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요. 솔로 랭크 상위 티어만 돼도 안 맞습니다. 예. 너무 좀 대책 없이 한타를 한 것 같습니다. 스플라이스.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아, 코베 전멸 빠졌고요. 자, 이쪽 포탑 무조건 밀리는 거죠. 아까부터 체이가 앞에서 과감하게 탱킹하고 어그로 끌고 CC 넣고 그러다 보니까 스플라이스의 딜러진이 알리스타밖에 못 때리게 되고 한타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보세요. 띄우고. 체이가 그대로 이제 벨코즈 노리러 가죠. 아... 결국에는 벨코즈 죽고 트래쉬까지. 이게 스플라이스도 뭔가를 넣습니다. HTK가 그 이상으로 힘을 내버리고 있어요. 아, 원더가 뒤에서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만 역부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라카 띄우고. 예, 자, 띄울 뿐이죠. 아, 라카 잡혔고 뒤에서 원더는 계속 카시오페아가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5대2죠 이걸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넥서스만 때리면은 게임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밀렸네요. GG. 와, 1대0으로 H2K가 앞서 나갑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네. 1세트 고작해 아직 1세트지만 조금은 아쉬운 경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롤드컵에 진출하냐 마냐의 무대거든요. 레귤러 시즌이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게 스플라이스가 그 첫 번째 바론을 챙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유독 좀 안타까운 플레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 팀 다 좀 아쉬운 플레이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성장을 잘하고 조합적 이점을 잘 발휘한 HTK가 경기를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야, 어쨌든 뭐 계속해서 또 뭐 비벼지는 싸움 끝에 HTK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뭐 이제 1세트가 끝났거든요. 네. 네, BO5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최종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두 번째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 LCS 2017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